예, 안녕하십니까. 덴탈 빈의 이대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들께 BMP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티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힐링이 되었을 때 스캐폴드랑 그리고 셀 그리고 시그널 이세 개의 원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블러드 서플라이란 게 덧붙일지 모르겠습니다. 그 중에서 스캐폴드는 오스테오 컨덕션, 골 전도를 나타내고, 셀은 오스테오 게닉하다고 하고, 그리고 시그널, 즉 그로스 팩터는 오스테오 인덕티브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세 개가 합쳐져야 티슈가 힐링이 된 것이죠. 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무기질과 유기질로 나누는데, 무기질이 보통 70%고 유기질이 30%인데, 유기질 중에서 98%를 차지하는 것이 보온 매트릭스고, 그 중에서 콜라겐과 논 콜라겐에스 프로테인이 있는데 그로스 팩터 같은 것이 5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것을 하나씩 매치를 시켜보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칼슘과 포스페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스테오 컨덕션을 나타내고 셀은 오스테오 게닉 그리고 콜라겐은 캐리어 역할을 하고 그 중에 있는 그로스 팩터인 BMP는 오스테오 인덕티브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BMP는 10kg의 본에 약 20마이크론 정도밖에 없지만 외원성으로 이 BMP를 넣어주면은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높은 농도가 되기 때문에 좀 골이 잘 생성되지 않을까 해서 이 BMP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.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래프트 머티리얼은 자가골과 그리고 합성골이나 동전골 또는 이종골로 나눌 수 있는데 자가골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오스테오 컨덕티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셀에 대해서인데요. 셀은 골이식을 하면 어디서 나오는가? 보통 페리오스티움에서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셀은 드릴링한 심부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영 스템셀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페리사이트 형태로 서지컬 사이트로 나와서 그것이 그래프트 머티리얼 사이에 그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나중에 골화된 것이죠. 이렇게 원홀 디펙트에서는 셀이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코티칼에 디코티케이션을 해서 심부로부터 셀이 나오게 해서 여기에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얹게 되면 그 셀이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.